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재밌게 즐겼다 가시길 바랍니다. 호! 안녕하세요. 이름이 저번에 꼭 기억하겠다고 했잖아. 기억하죠? 천사라고 그때 하지 않았나? 천사 맞죠? 천사. 점심은 드셨나요? 못 드셨다고요? 그럼 제가 사드릴 순 없지만 사주시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눈 깜빡이면 난 사귀는 거다. 아,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? 네,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합시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아, 이번엔 또 남자 팬분이 날 사랑하는 말을 몸으로 표현해줘. 아, 남자 팬분 정말 오랜만이라 되게 좋네요.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굉장히 옷을 잘 입으시네요. 아유, 저 주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. 오빠 그 짐 너무 무겁잖아요. 오빠의 멋짐. 아, 너무 무거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날씨가 약간 더웠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화창해가지고 피크닉 가기 좋은 날씨네요. 같이 피크닉 렛츠기릿 할까요?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동환아, 풀 좀 빌려줘. Beautiful. 아, 호! 아, 너무 웃기다. 도대체 그런 개그는 어디서 배워오시는 건지 대단하시네요. 아, 진짜요? 아,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봐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팬사인회 28,000분 하긴 처음이라. 이게 뭐야? 혼인신고서요? 나랑 결혼해 거절은 거절. 거절은 거절하신다고요? 저도 거절하겠습니다. 안 돼요? 적어야 돼요? 오케이. 저 근데 진짜 처음 봐요, 혼인신고서. 근데 저희 엄마가 이런 거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 그랬어. 죄송합니다. 이거 사인지를 갖고 오셔야지. 이렇게 다른 종이를 갖고 오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 부, 아내 처, 부처. 죄송합니다. 네, 팬사 끝나고 뭐 하세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럼 신나게 또 오시고 부처 핸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부처 핸섭. 아, 힘들었다. 28,000분. 아, 네, 생각해보니까 보통 100분을 하시는데 그때 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. 28,000분이면 한 800시간 걸리거든요. 아, 지금 800시간 동안 제가 굶어가지고 아무리 좀 먹어야겠어요.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 앨범 D-Day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타이틀곡인 Sunset도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800시간 대단해.